저희가 이번에 맞춰도 하나잖아요. 새우가 세 개밖에 없거든? 진짜 셌어요, 벌써? 새우가 일곱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둘은 새우 못 먹어. 둘은 새우 못 먹어. 아, 못 먹어? 왜, 왜. 아, 그지. 그럼 볼, 다섯 개. 볼 먹으면 되잖아, 볼. 어? 볼. 야, 볼은 또, 볼도 세 개야. 볼은 세 개야? 그러니까 이거 싸워야 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결정을 해야 돼. 새우 누가 포기하고 그래야 돼. 우리 저는 포기할게요, 새우. 저는 포기할게요, 새우. 어, 새우 포기해? 왜, 어디 막, 왜, 왜? 어, 새우 포기해? 왜, 어디 막, 왜, 왜? 아니요, 저는 저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 아니요, 저는 저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 어? 뭐가? 어? 뭐가? 어? 뭐가? 마요네즈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 잘못 들었나 하고. 저 마요네즈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 야, 새우를 포기하고 샐러드를 먹는데 바보 같은. 야, 나 이런. 이런 바보 같은 발언을 받나? 지금 오히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진짜로 뭐라고? 뭐?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를 먹는다. 아, 아픈가 봐. 아니 나 진심을 얘기한 건데. 아픈가 봐. 잘못 들은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아, 나 뭐 잘못 말했나 싶었어요 진짜. 아 너무. 지금 마카롱 세 개입니다. 아. 준비됐죠? 얼그레이 남았죠. 얼그레이 남았어요. 얼그레이 있어. 그래, 얼그레이, 얼그레이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얼그레이 진짜 맛있어. 얼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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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그레이가 맛있겠다고? 얼굴 좋아하죠. 야, 나 진짜 미치겠네. 얼굴 좋아하죠. 야, 나 진짜 미치겠네. 뭐 남았다고? 얼그레이랑 뭐? 얼그레이. 뭐 얼그레이 크림치즈 딸기 쇼콜라. 와, 넌 어떻게 크림하고 딸기를 버리고. 아, 얼그레이 맛이. 야, 얼그레이 더 먹으라. 나 안 먹는다고. 얼굴에 나 안 먹. 딸기랑 크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얼굴에를 먹습니까? 딸기랑 크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얼굴에를 먹습니까? 찜닭의 품격. 어우 야야. 어우. 울어요?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져요. 아, 아름다웠어. 찜닭이 어, 아름다웠어. 아 근데 지금 저희끼리 지금 얘기를 나누는 중에 문세윤 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어, 뭐야? 저희끼리 뭐 찜닭이 뭘 좋아하냐? 그래서 여기는 뭐 엽적다리 부위를 좋아한다. 나는 사실 닭가슴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키 씨 얘기를 듣고 저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요? 자, 뭐죠? 목인가요, 혹시? 잠깐만요. 목이나 키 씨 찜닭에서 예.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죠? 아, 감자요. 뭐? 감자요. 뭐? 감자요. 뭐? 아, 쟤네 병원부터 보내라니까 아픈 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아니 원래 찜닭에 누가 감자를 먼저 뽑습니까? 조림에는 파라 대파라 그래 그러면 대파라고. 아니 닭은 어떻게도 남아요. 일단 감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와, 감자. 나는 저거 먹을 때는 고기보다 무가 더 맛있어. 고기보다 무가 더 맛있어. 어? 아 정말. 자, 세윤 씨. 속으로 해, 속으로. 속으로. 아니요, 저는 저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 어? 뭐가? 어? 뭐가? 야, 새우를 포기하고 샐러드를 먹는. 이런 바보 같은 발언을 받는다. 얼그레이 남았죠. 얼그레이 남았어요. 얼그레이 있어. 얼그레이가 맛있겠다고? 딸기랑 크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얼그레이를 먹습니까? 식탁에서 네.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죠? 아, 감자요. 뭐? 뭐? 아. 쟤네 병원부터 보내라니까 아픈 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진짜 짜증나게 진짜. 소고기 보고 침 흘리고 있는데 무가 더 맛있다니 무슨 소리야 이게.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 앞에 가는 걸 먼저 먹으라고 얘기해. 무 소고기 국이 아니잖아요. 소고기 묵국이라고요. 진짜 화났어. 진짜. 그러면 그 뭐지? 김치 돈가스랑. 네. 아, 이게 되게 그래, 그런 대화가 나. 그런 대화가 나. 아, 지금 여러분들 모르지만 카이 씨. 이런 대화가 나. 들어주세요. 너 믿는 분이야, 카이 씨. 김치 돈가스랑. 예. 지금 딱새우 추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추정 딱새우. 확실하지 않습니다. 딱새우잖아요. 예, 예. 딱새우를 먹으려면 돈가스로 배를 채우면 안 돼요. 아, 아주 합리적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한번 틀리자. 네, 그냥 하고 다음 거에 한번 듣고 어차피 모르니까. 오케이. 자, 보통 카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문세윤이 욱하는데. 그럼 최소 세 글자여야 되는 거잖아. 이름. 어, 그치. SM 쪽이랑 건 식사랑이 잘 안 맞아. 식사랑. 아, 식사랑에 문제가 있구나. 아, 뚜까비 득템 순두부 게이득. 아, 득템. 오, 게이득. 아, 대박이다. 오, 순두부 게이득.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 이거 야구 갈비라도 야구 갈비라도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제일 맛있어. 형이 올해까지는 말로 할 거야.
어? 올해까지는 한번 손뜨게 볼게. 어? 똥날 남았네. 두 달 남았어. 이제 좀 들어가세요, 이제. 오케이. 아니, 이제. 냄새가 진짜 좋아. 저 마카로니 먹어주세요. 이런 연출상 처음이에요. 나도 저거 좋아. 많이 입었어. 아, 정말. 마카로니 저렇게 먹어. 됐습니다. 대박 사건. 냄새 너무 좋아. 그 정도야? 어. 진짜. 아,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근데 이건 소주감도 진짜 좋아. 야, 그 와중에. 너 샐러드 맛있다. 이거 흑임자 소스다, 흑임자 소스. 알지. 이거야.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넘어.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넘어. 자, 문세윤 씨 왜 그래요? 샐러드 자꾸 감동을 하네. 흑임자다, 흑임자까지.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들어간다. 아, 이게 없으면 여기 안 들어가요. 호예요 그러지 그랬네. 흑임자다. 흑임자, 흑임자. 아, 우리 스타분들, 호예요, 스타분들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예, 스타분들 들어가. 난 떡볶이를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아무 식성하고도 세훈이 형이랑 안 맞아요. 저희는 떡볶이에 떡을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거? 볶기만 먹는다고, 볶기만? 떡볶이에 볶기를 먹어? 와. 그럼 그럼 볶기를 먹네? 떡볶이 떡을 안 먹는데 볶기야 볶기. 떡볶이에서 떡을 안 먹어. 그렇지, 볶기만 먹는 거. 저는 양배추랑 어묵 위주. 여기는 메추리알. 아까 태연 씨도 또 다른 말씀하셨고 누나 뭐 좋아한다 그랬지? 저기 같이 옆에 있는 샐러드. 아 이거. 뭐 주말 농장 하시나 봐. 메추리가 알 낳고. 괜찮아요. 올해까지는 말로 한다 그랬어요.